안녕하세요. WWO입니다. 오늘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 이후에 나온 그레이트홀 3개의 제품을 합친 거대한 그레이트홀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열심히 모았으나 7년 동안 3번이나 재탕한 레고 덕분에 그레이트홀 같은 장소만 3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3개 제품 모두 각자 장단점이 있다 보니 최대한 장점만 살린 저만의 거대한 그레이트홀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럼 그레이트홀 확장 재건축을 해봅시다. 3개 제품 중 가장 영화 속 그레이트홀 모습을 잘 재현한 2024년 그레이트홀을 기본 뼈대로 하고 확장해보려고 했어요. 우선 베이스가 되는 바위를 더 크게 확장해보았어요. 작년까지 나온 호그와트 레고는 모듈 시스템이었지만 올해 나온 그레이트홀 제품부터는 분리형 슬롯으로 바뀌었어요. 펼칠 수 있는 기믹이 있어서 넓은 공간에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16 스터드가 들어가는 칸이 두 개만 있었지만 한 개를 더 만들었고요. 8 스터드짜리 좁은 통로는 4 스터드 늘려서 12 스터드로 늘렸고 2 스터드 기둥도 만들었으니 총 22 스터드가 늘어난 거예요. 가로 22 스터드가 늘어났기 때문에 깊이도 늘려야 했어요. 그레이트홀 부분은 4 스터드 더 늘렸고 코트야드는 8 스터드 더 늘렸어요. 최대한 3개의 제품의 브릭으로만 만들어보려고 했으나 벽돌 브릭이 너무 부족해서 불가능했어요. 타워 브릿지와 타운하우스 제품으로 창작을 하다가 남은 브릭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여분 브릭을 이용해보았어요. 우선 비밀의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2024년 세트의 화장실과 후플푸프 기숙사는 벽이 없어서 각자 공간에 대한 표현이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따로 출시되었던 마법약 수업은 벽과 문까지 모두 표현해서 훨씬 완성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의 방도 벽과 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2021년에 나왔던 비밀의 방의 문과 슬리데린 동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슬리데린의 입에서 바실리스크가 나오는 기믹도 재현했고요. 그 다음에 다소 의미가 없어 보였던 8스터드짜리 복도를 4스터드 늘려서 해리와 론의 골드 피규어를 넣어서 좀 더 장식이 있는 복도로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레이트홀 내부를 볼게요. 기존 제품들은 대연의 장만 표현했지만 사실 그레이트홀 건물에는 많은 방들이 있어요. 입구로 들어가면 보이는 큰 로비도 있고 대연의 장 아래로는 호그와트 주방도 있어요. 우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이 보입니다. 입학식 전에 해리와 신입생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장면을 재현하고 싶어서 계단을 만들어 보았어요. 프로모션으로 나왔던 마법 계단을 이용했고 호그와트 건축가 동상으로 로비를 꾸며 보았어요. 이제 대연회장으로 들어가 보면 2018년 제품에 있던 떠다니는 촛불과 벽난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교수님들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계단을 만들어줘서 높이를 표현해 주었어요. 레고에서 나온 제품들보다 천장이 높아져서 훨씬 더 웅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아래층을 보여드리자면 바위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제 아래층인 주방이 잘 보이네요. 집 요정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은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소설에서는 삼총사가 도비를 따라 주방을 방문했었습니다. 레고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호그와트의 주방을 재현해보았어요. 소설에서 묘사로는 대연의 장과 같은 사이즈로 식탁이 마법으로 대연의 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음식을 마법으로 위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외관을 보기 위해 반대편으로 가보자면 확실히 입구 계단 부분을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앞쪽이 많이 길어졌고요. 최대한 영화 속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런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찍은 호그와트 모델 사진을 계속 보면서 만들었어요. 아래쪽 창문 한 칸은 주방이고 창문 세 칸은 대연회장 층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필치의 사무실일 거예요. 2018년과 2021년 제품에는 생략되었고 2024년 제품에서 드디어 재현되었지만 빗자루 하나 들어가 있는 너무 작은 공간이라서 큰 원기둥 브릭으로 바꿔보았어요. 이제 미니피규어를 배치해서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해볼게요. 설명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저만의 거대한 그레이트홀을 만들어보니 정말 재밌네요. 기존 제품보다 더 커졌지만 만들고 보니 또 욕심이 커져서 더 크게 만들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레고 호그와트 시리즈는 계속 나올 테니까 이 그레이트홀처럼 계속 확장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전 더 재밌는 해리포터 레고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WWO였습니다.